네, 안녕하세요. 혼주계장 정단비 대표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혼자 살기 시작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혼주계장은 널리 혼족을 이롭게 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족이 이로운 길,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혼족의 재앙은 그중에서 2030 세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제 대부분 1인 가구들이 불규칙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삶의 질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혼자 살면서 가장 고치고 싶은 습관이 불규칙한 생활 패턴, 식습관이었습니다. KB금융지주의 1인 가구 보고서를 봤을 때도 생활의 어려움 중 식사, 청소가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움을 줄 서비스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고객의 목소리를 통해서 1인 가구들이 생활 도움에 니즈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90%가 넘는 분들이 자취 습관 형성 서비스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도 자취 미션을 수행하면서 많이 개선이 됐다는 피드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지금의 혼족의 재앙 자취 매니저 서비스인데요. 서울시 기준으로 이제 1인 가구들이 평균 10년간의 자취 기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10년간의 기간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혼족의 재앙은 온택트 비대면 조력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습관과 달리 인증된 미션에 대해서 직접 피드백을 남기면서 유저들이 동기부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자취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서비스와 차이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저희 앱내 화면인데요. 오른쪽 그림부터 보시면 크게 미션을 인증할 수 있는 메인 화면, 그리고 자신의 인증과 매니저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는 캘린더, 그리고 정보를 검색해서 볼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자취 미션을 인증하는 순서인데요. 원하는 미션을 선택하고 시간, 요일 등을 체크해서 저장하면 알림이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미션을 인증할 수가 있고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만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은 알림을 받은 후에 정해진 시간 안에서만 인증할 수 있는 것도 저희 서비스의 특징입니다. 또 혼족의장 특징으로는 B2B 콜라보 기획력이 있다는 점인데요. 보시는 내용처럼 여러 형태의 코업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도 B2B 진행했던 것들인데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주계장은 앞으로 1인 가구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는 올인원 플랫폼이 되는 게 목표인데요. 현재 자취 매니저 서비스 뉴스레터를 운영하고 있고, 마켓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리워드 마켓 정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창업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발표를 위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전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전형적으로 사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대표가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이제 2016년 정도에 이제 다니던 회사에서 이제 인터넷 신문사를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특명을 받고 이제 직원에서 이제 경영자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당시 제가 이제 회사에서 상당히 신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자의보다는 약간의 타의에 의해서 이제 대표 자리에 앉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형화된 방식보다는 내가 할수 있는 것, 잘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정통 언론사를 운영할 수는 없겠고, 내 나이에 맞고 시대 트렌드에 맞는 주제를 다뤄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이제 당시에는 이제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도 필요했죠. 그래서 생각한 아이템이 1인 가구였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이제 국내 최초 1인 가구 전문 미디어 데일리팝입니다. 데일리팝 같은 경우에는 현재도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동그라미 안에 쓴 내용이 이제 정단비라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들인데요. 저는 강력한 실행력을 가지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또 일단 해보자는 정신을 갖고 있고, 이제 잘하는 일은 현재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 찾기,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 내기입니다. 또 이제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몰입을 하는 스타일이고,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빠르게 판단을 내립니다.
데일리팝을 운영하면서도 제 아이덴티티가 고스란히 담겼는데요. 이제 운이 좋게 적절한 타이밍에 1인 가구라는 아이템을 선택했고, 이제 6개월 이후에 통계청에서 1인 가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수를 차지하게 됐다는 첫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후 론칭 2년 만에 경영은 이제 안정화를 찾았고, 1인 가구 전문 영역을 다루면서 네이버에 입점하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매출 역시 제가 취임하기 전보다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정통 언론사가 아닌 미디어로서의 한계가 좀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저는 좀더 넓은 형태의 플랫폼 형태의 비즈니스로 진화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했고, 이미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1인 가구 정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의 신규 서비스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혼족의 제왕인데요. 최초의 혼족의 제왕은 정보와 함께 일상, 친목을 나누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지향했습니다. 당시 개발적 지식이 전혀 없던 상태였는데, 이제 외주 플랫폼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빠르게 앱을 만들어서 2개월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의욕적으로 이벤트, 커뮤니티 모임들을 막 개최를 했습니다. 사실 이때 이제 오프라인 행사에 대해서 경험이 전혀 없던 상태라서 내부에서는 이제 너무 힘들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저희가 했던 오프라인 프로젝트 중에서 두 가지를 좀 꼽아봤는데요. 먼저 연남동 두달 살기는 연남동에서 이제 위치한 쉐어하우스와 함께 혼족의 제왕 회원 중에 이제 선정을 해서 월세를 지원해주고 쉐어하우스 경험에 대한 콘텐츠를 만든 미션을 푸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때 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했던 이유가 체리피커들이 아닌 숨은 금손들이 많이 지원을 했었고, 광고비는 단 15만 원을 썼는데 100개 이상의 성의 있는 지원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쉐어하우스 생활이 만족스럽다 보니까 참가자들이 정해진 미션보다 더 많은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생산하기도 했고요. 네, 다음으로는 보통 사람 로망의 실현 프로젝트라는 걸 했었는데 일종의 소규모 원데이 클래스입니다. 이제 재능이 있는 유저가 이제 직접 취미, 관심사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혼족의 제왕에서는 모객과 행사 준비를 도와 보통 사람의 로망을 실현시켜준다는 그런 컨셉이었고, 당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점에서 5점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한 비즈니스에 대한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처음 혼족의 제왕을 론칭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내지 않고 기존에 이제 운영하던 사업자를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연식이 무려 13년 차 되는 사업자 등록증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년 이상 된 사업자들은 신규 서비스를 론칭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사업 연도 제한이 없는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가능성을 테스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도 이제 선정이 되는 것이라면 비즈니스 자체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이제 가설이었고, 그 결과 스타트업 프로그램 2개, 정부 사업 4개를 수용해 가설을 검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앱을 론칭하고 이제 야심차게 홍보를 시작한 결과 2개월 만에 구글 플레이에서 1만 다운로드를 돌파했습니다. 콜라보 요청도 많았고 사업도 선정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혼족이라는 키워드에 관심은 높았는데 이제 유저는 들어오는 만큼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사실 참여자의 만족도는 높았으나 수익 입장에서도 좀그 오프라인 행사들이 비효율적이어서 이제 행사에 대한 결단도 내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커뮤니티였는데요. 사람들이 원하는 커뮤니티를 우리가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보통 기대하는 커뮤니티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글바글 해서 글을 올리면 빠르게 리액션을 보여주고 그런 이제 긴밀하게 소통하는 상황을 기대하는데 현실은 사실 이 그림처럼 인적이 이제 드문드문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원래 성격답게 빠르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할수 있냐 없냐를 두고 봤을 때 사실 좀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운영 효율이 높은 방향으로 피봇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프라인 모임들도 이제 운영하기가 힘들게 됐고 빠르게 비대면 서비스를 주요 서비스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앱을 만들면서도 이제 프로덕트 기획에 대해서 이제 알지 못한 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운영을 하면서 많이 배운 케이스입니다. 제가 이제 2년 동안 협회나 모임 등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회사 대표님들과도 네트워킹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실무자들과도 교류를 하면서 프로덕트 운영에 대해서 이제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참여를 했고, 뭐 대학 스타트업 CEO 과정에서 수료를 하면서 레슨런도 했습니다. 배운 대로 이제 유저 인터뷰를 실시를 해보니, 1인 가구들이 사실은 이벤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청소나 식사 같은 실생활의 힘듦을 겪고 있다라는 이제 문제를 인지하게 됐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치 매니저에 대해 이제 생각을 했고, 컨셉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만든 그 자취의견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여기서도 이제 1인 가구들이 실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가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집안일을 미루지 않고 하는 사람이 이제 17%에 불과하거든요. 또 주목할 점이 귀찮지만 그래도 내가 치우는 게또 마음이 편하다라는 응답이 또 많은 것도 의외입니다. 저희가 이제 컨셉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사실 기능만 테스트했으면 되기 때문에 구글 폼을 통해서 미션 참여자를 모집해서 그 카카오 플러스 채널을 통해서 알림을 주는 형태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습관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많았고, 특히 사진 부분을 인증하는 부분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답을 얻어서 이 부분을 서비스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어서 혼족의 저항 2.0 버전 자취 매니저 서비스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운영을 1년 정도 했는데 수치들이 개선이 된 것을 보아서 어느 정도 가설이 검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이제 UAC 같은 마케팅은 제가 정말 한 달에 소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SNS 광고 같은 경우도 필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진행하는 정도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끝이 없겠죠? 2.0 버전에서도 문제는 발생하고 늘 이제 해결의 연속입니다. 앱내 정보의 검색 이용률이 낮다는 점이 발견됐고, 이제 유저 인터뷰를 통해서 푸시 알림으로 제공하는 꿀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정보 서비스인 뉴스레터를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내부의 의견을 모아서 올해부터 이제 뉴스레터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개월 만에 구독자 700명 이상을 모았고, 평균 오픈율도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직 개선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데요.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점. 이 평점들은 저희가 이제 앱 리뷰를 캡처한 것인데, 어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문제라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의지가 부족한 분들이 실천의 계기를 주기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결합하는 방법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요. 이제 혼족의 제안은 1인 가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안이라면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제 회사들의 서비스 이용권이나 이제 쿠폰 제휴, 코마케팅, 협력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들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고, 또 이제 혼족의 제안 최신 근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에 신규 법인을 설립을 해서 본격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주를 받은 적은 없고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라운드에도 적극적으로 좀 임할 생각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